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아낙 김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전세계 어디를 가도 아마 우리는 만 17세 이상은 누구나 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부여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성인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도 만 17세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신분이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신분증과 한국의 신분증을 여러분들께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서 북한 신분증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또한 대한민국 신분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의 그런 좋은 점과 단점을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예, 한국에서 얼마 살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할 건데요. 사실 이러한 신분하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누구나 다 부여받는 거로, 특히나 우리가 조선 역사를 배우게 되면 역사의 그 기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전에 노비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북한에서는 그것을 이제 강력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전의 노비들은 이렇게 신분이 없었고, 또한 이제 뭐 일제 강점기 시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막 백성들도 여러 군데 또 이제 피난을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나라 없던 그런 슬픔도 겪고 나서, 그다음에 수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분도 부여하고 땅도 나누어 주고 뭐 이러면서, 원래 그 북한에서도 지주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하면서 막 이렇게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북한의 신분증은요, 정말 여러 형태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건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게 4살, 5살 때 제가 아버지 엄마 공민증이라고 하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새파란 그 공민증이 이렇게 그 접이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과 같은 건데, 여권보다는 살짝 작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뚜껑이 있는 거로 이렇게 열었다, 접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신분증은 대한민국에 그냥 쭉 내가 나는 누구이고 한자로 쓰고 어디에 사는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거는 참 신기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북한의 그 신분증은 아주 특이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이름, 낱날, 출생지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출생지까지는 안 나오죠. 자, 북한은요, 출생지까지 나오고 이름, 낱날, 출생지, 거주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관계 여부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북한처럼 이런 식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불륜까지 제가 좀 앞서 나갔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흔히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그 신분, 신분증 이상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난 합법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결혼 관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와 결혼, 이게 딱 찍혀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혈액형까지 적혀져 있는다는 거죠. 와, 치밀하죠, 여러분.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가게 되면 신분이 대다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고 잘 사는 집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그 여자의 신분을 사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호적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중국 돈 그때 당시 이제 2만 원을 주고 빌렸던 사례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남이 신분증이고 나를 믿고 또 이렇게 해주는지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음대로 쓰지 못했어요. 중국에서는 호텔이나 모텔, 여관을 가자 하더라도요, 무조건 신분증을 내밀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증 번호만 타닥 치게 되면 뭐냐? 이 사람이 어디에 투숙했대고, 어느 지역을 다녔고, 심지어 그 버스표를 타고, 버스표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기차표 끊고, 이런 것까지도 싹 다 신분증 그 번호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어찌 보게 되면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한 건데,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하루에 제가 이렇게 나서서, 집 문턱 앞을 나서서 이제 쭉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하루에 CCTV에 약 300여 번이 찍힌다고 합니다. 자, 그거로 나를 증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중국에서 보니까 그걸 막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머뭇해가지고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 저는 함부로 이제 여인숙 같은 데, 아니 여관 같은 데를 못 들어갔어요. 행여라도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이 진짜 사람의 그 신분이 어떻게 될까 봐도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한 게 은행 카드를 여러 장 만들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북한 친구들한테 좀 몇 개 만들어줬고, 그래서 근데 당연히 그건 그 언니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물어보고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중국의 것도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딱 신기한 게 하나 있단 말이죠. 중국은요, 제 나이 또래 근 30년간이나 이제 호적에 올리지 않고 주민등록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게 되면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컸는데 주민등록증도 없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그 이제 서류, 문서들에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와, 신기했습니다. 이제 북한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또 신속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신분증, 이렇게 긍지럽고 자랑스럽고 이런 걸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역설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걸 이렇게 쉽사리 버리고 제가 대한민국으로 도망올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정말 너무도 가까이 살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새롭게 나에게 신분이 이렇게 주어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아,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것이 나에 대한 정말 신뢰와, 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증서잖아요. 이 모든 거로 나의 명의가 좌우지되고 명예도 좌우지되고, 아, 이거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신분증은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하나 구매하고 아니면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하고 가전제품을 하나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에다 꼭 등록하고 이러는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빡치겠습니까, 이거? 아니, 그야말로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자, 북한은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아, 내 명의로 이거 핸드폰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조건 가서, 아, 나 이거 등록, 이제 등록 번호로 딱 매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도청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중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폐쇄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자기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서는 나를 표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무슨 뭐 집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계약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를 할 때는 뭐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서들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정당한 신분.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신분증을 부여받았다는 아주 맨날 데모를 할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개인정보가 꼭히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안 한다고, 아주 머저리들은 저거 데모도 할 줄 모르니?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북한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헌법에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그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발언권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데모라든가 시위라든가 이런 건 북한 사람들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막 달고 찰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요거 한 번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 저긴 그런대로구나 라고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은 딱 찍어져 나오잖아요.
예전에 북한의 주민등록증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펜글을 잘 썼어요. 원주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볼펜이죠. 네, 이제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먹에다가 있잖아요. 여기 벼로. 그건 옛날이고, 이제 먹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에다가 손빵을 무셔서 펜을 이렇게 싹 묻힙니다. 그래서 그 펜글을 쓰는데, 그 펜글을 잘 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단위별로. 그래서 이제 관할 그 보안소에 가서 사회안전송으로 그때는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서 주민등록증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씁니다. 예.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요. 그냥 이렇게 백지라고 하죠. 근데 그때 북한에서는 모도지라고 잘 통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A4 용지라고 하는 그걸 이제 모도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뺀뺀한 건 아니고 신문지처럼 좀 터실터실합니다. 그 터실터실한데도 이제 하얗지는 않고요. 좀 누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얀 모도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자를 이렇게 줄자를 대고선 딱딱 치는데, 마치나 그 인쇄소에서 이렇게 해서 탁 찍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글씨를 써야 되고, 그 글을 써서 이제 합격이 된 사람들로 다 이제 데려다가 최종적으로 그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이제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져와, 출석부는 깔끔해야 된다, 한눈에 봐도 깔끔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류 정리 같은 거는 굉장히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수년간 해왔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서에도 이제 보게 되면 그 기밀 문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서류를 또 이제 데려다 씌우고, 지장을 찌웁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북한의 신분증도 그때는 이렇게 글로 썼댔단 말이죠.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작업도 들어갔다가 후에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인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도 지금은 대한민국 이 신분증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 앞뒤에 사진관에 가게 되면 그 인화지에 이렇게 잡아 낀 것처럼 이렇게 꽉 밀착을 시키는 방법으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비에 샌다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들뜨죠. 아직도 이렇게 좀 살짝 기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칩이랑 넣고 뭐 이게 굉장히 또 많이 통제를 하려고 이제 보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야말로 자유가 절제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대한민국에 제가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가열차게 여러분들과 한컷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